내가 폐 건강에 좋은 천연 면역제를 알고 있거든요. 여기 영천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제보 전화를 받고 서둘러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제보자가 있는 곳이 씨름장이다? 게다가 씨름장에서 보기 드문 중년의 여성들이 모여 씨름 경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기를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 중. 이내 삿발을 잡고 일어서고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 전문 선수 못지않은 현란한 기술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한치 앞을 예상치 못할 만큼 막상막할 경기. 바로 그때 이때다 싶은 듯 반짝이는 눈빛. 자기 몸쪽으로 당겨붙이더니 이내 안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는 청사빠 선수. 살아있네. 잘하는데. 치열했던 씨름 경기에서 안다리 기술로 가뿐히 승리한 이 여성이 제보자인 것일까? 천연 면역제로 폐 건강 찾으신 분을 네네. 찾아왔는데 혹시 맞으세요? 아, 저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제가 취미로 씨름을 하는데 오늘이 연습하는 날이에요.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51세 전미숙 씨. 그리고 1년 365일 그녀의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동반자인 남편 김성용 씨. 지금은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영천시 동호회로 출발해서 시 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경북 도대표도 지내면서 씨름을 참 잘했습니다. 시 대표로 나가 상까지 받았을 만큼 건강했다는 전미숙 씨. 그런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40대 초반에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폐암 사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그녀. 암덩어리가 간과 췌장까지 전이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투병 생활과 함께 시작한 카페를 찾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A형 간염에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 CT 촬영을 했는데 폐에 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하고 췌장에 전이가 됐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시한부 선고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제가 흡연을 하면서 간접 흡연이 되었지 않나 생각도 되고 직업도 LPG 가스 판매업을 했기 때문에 가스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말대로 간접 흡연과 LPG 가스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이 그녀의 폐건강 악화의 원인이 됐던 것일까? 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의 경우 30년 이상 간접 흡연에 노출됐을 경우에 3.1배 폐암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LPG로 불리는 액화석유가스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와 같은 가스와 미세먼지,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흡연과 마찬가지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는 전미숙 씨. 수술과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금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보니 오늘 하루하루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전미숙 씨. 6개월 산다 했는데 지금은 얘네들처럼 새로 태어났잖아요. 이뻐. 와. 자신과 같은 암 환우를 위한 수기 공모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법을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
폐건강을 위한 그녀의 노력은 식단에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식단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특별히 요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별한 요리를 한다는 그녀. 그런데 갑자기 모든 창문을 연다?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가 자동차의 배기가스보다 더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리할 때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요리를 합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들이 폐건강을 나쁘게 해 창문을 먼저 열어둔다는 전미숙 씨. 과연 사실일까? 최근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증가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조리흉 때문인데요. 조리흉이란 조리 과정 중에 뜨거운 기름으로 인한 증기가 냉각되면서 발생하는 초미세 입자입니다. 조리흉의 지름은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초미세먼지보다 25분의 1이나 작고 사람이 호흡하면 폐포 깊숙이 달라붙어서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실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조리흉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실제로 조리흉 노출 시간과 폐암 발생률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기계 가동으로 환기를 안 해 더욱 위험한데. 실제로 15분간 환기 없이 요리한 결과 호흡을 방해하는 일산화탄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1급 발암물질까지 급증한다고 한다. 카페의 모든 창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 전미숙 씨. 무슨 요리를 하려는 것일까? 폐건강을 위해서 제가 자주 해먹는 특별한 떡볶이예요. 국민 간식인 만큼 맛있긴 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전미숙 씨가 갖고 온 것은 무. 예전부터 제가 떡볶이를 자주 해먹었는데 무가 폐에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에 무를 넣어서 해먹으니까 달큰하고 맛있더라고요. 건강뿐만 아니라 맛까지 사로잡은 무떡볶이. 무떡볶이의 핵심은 무를 떡볶이보다 더 많이 넣어줍니다. 떡 양보다 두 배 정도 많게 무를 굵게 채 썰어준다. 썰어진 무가 잠길 정도로 물에 넣고 먼저 끓여주다. 떡을 비롯한 다른 재료를 추가해 한 소끔 더 끓여주며 떡보다 무를 더 많이 넣은 무떡볶이 완성. 떡만 넣었을 때보다 무를 넣었을 때 더 소화도 잘 되고 달큰하고 맛있어요. 폐건강에 좋은 물을 자주 먹으면서 여름철 폐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전미숙 씨. 그렇다면 이 무가 우리가 찾던 여름철 천연 면역제인 것일까? 무도 좋지만 제 여름 천연 면역제는 따로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여름철 천연 면역제는 따로 있다는 그녀. 갑자기 정체불명의 가루를 물에 섞는다? 그건 뭔가요? 맹문동으로 만든 차예요. 맹문동 차를 마신다? 폐건강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름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수시로 차처럼 마시다 보니까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침도 덜 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본 결과 수시로 맹문동 차를 섭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녀가 폐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맹문동이란 무엇일까? 덩이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맹문동은요, 중국 진시황이 불사초로 칭했을 정도로 그 약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는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맑게 해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옛부터 인체에 진액이 부족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을 포함해 점막과 진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맹문동 뿌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진액이 우리 몸의 진액과 유사한 기능을 해 여름철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 그렇다면 맹문동이 전미숙 씨의 폐건강에 도움을 준 천연 면역제인 이유는 무엇일까? 맹문동 속 주된 영양 성분인 사포닌 성분은 사포닌의 대명사 인삼보다 134%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국내산 맹문동 뿌리에만 있는 스피카토사이드 A라는 고분자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 물질에 의해 생긴 염증을 배출합니다. 또한 호흡기 점막의 점액을 생성 조절하고 기관지염,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폐질환자에게 맥문동을 섭취하게 했을 때 모든 환자의 폐활량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맥문동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폐의 염증 물질이 7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렇게 맥문동의 뛰어난 효능을 일찍 알아본 왕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조선의 장수왕 영조. 조선왕조의 기밀을 기록한 문서인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요, 영조가 직접 내가 평상시에 물을 마시는 일이 없고 생맥산을 복용하는데 라고 말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생맥산은 맥문동을 주 원료로 처방한 탕약을 말하는데요. 무려 1370회나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영조가 물처럼 수시로 섭취했다고 합니다. 맥문동을 전민숙 씨 역시 차로 즐기고 있었는데, 그녀가 즐기는 맥문동 차에는 영조 때부터 내려온 특별한 방법이 숨어있다고 한다. 그냥 맥문동 차가 아니라 볶은 맥문동 차를 마셔요. 맥문동을 볶아서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다 하더라고요. 맥문동을 볶아서 섭취한다?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를 보면요, 맥문동을 초연, 즉 볶아서 가루내어서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맥문동은 볶아서 섭취할 경우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스피카토사이드 A 성분이 약 2.9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과 같은 다양한 성분 또한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맥문동을 볶아서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맥문동보다 볶음 맥문동 속 사포닌 함량이 29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다. 사포닌 성분은 많을수록 물에 타면 하얀 거품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실을 바탕으로 먼저 생맥문동과 볶음 맥문동 분말을 준비하고 같은 양의 물을 타서 똑같이 흔들어봤다. 그 결과 생맥문동에 비해 볶음 맥문동 분말의 사포닌 거품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름철 호흡기와 폐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점막 면역인데요. 이때 맥문동 속의 사포닌 성분이 폐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맥문동 뿌리에만 있는 고분자 사포닌인 스피카토사이드 A는 폐에 마스크를 쓴 것과 같은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맥문동이 폐점막의 점액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뮤신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맥문동을 일명 점막 면역 활성제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는 간단히 시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한쪽은 건조해져 기능을 상실한 폐, 다른 한쪽은 볶음 맥문동 분말을 섭취해 촉촉한 폐라고 가정했을 때 외부의 각종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호흡하면 건강하지 못한 폐는 유해물질이 그대로 흡착되는 데 반해 볶음 맥문동 분말을 섭취해 촉촉한 폐는 유해물질을 빠르게 배출한다는 것.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2, 3g 내외로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고, 또한 생맥문동보다 영양성분이 더 풍부한 국내산 볶음 맥문동 분말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